저는 김영분입니다. 나이가 이제 79. 아유, 옛날에 나도 팔딱팔딱 할 때가 있었는데 75세나 언제 본 게 무겁부르소. 나이는 70이고요. 막내는 아니에요. 중간. 성함은 양순애고요. 나이는 87이네요. 말할 줄은 몰라 나는. 우리 막내 딸이 여기 살아요. 그래, 엄마는 뭐를 하고 싶으냐 그래요. 글을 좀 배우고 싶다 이랬으니까 여성회관 입장으로 들여다 주더라고요. 글을 모를 때는 수집어 하고 또 자식들한테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귀를 듣고 보기는 다 보는데 모르니까 답변을 못 해주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아마 80이 다 됐고 참 이렇구나 싶은 게 너무 아까워요. 어릴 때는 저 나주에서 무슨 밥을 많이 먹어서 저렇게 소리를 잘할까. 나도 한번 저런 소리를 한번 해봤으면 글을 알아야 노래도 되지. 다 못했어요. 어디서 피란 댕기고 그러느라고 지나간 생각을 하면 자꾸 눈물이 나. 글을 배우고 나니 아 세상에 이렇게 밝고 좋구나. 나도 바른 소리를 하고 살겠구나 싶은 게 세상이 다 화내고 좋대요. 선생님이 뭐 그림을 그리라는데 그림을 뭘 그려내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뭘 알아야지 하지. 동그라미도 안 되대요. 집이 가갖고서는 컵을 엎어놓고 공책에다 엎어놓고 그리다가 또 화장품 뚜껑 그걸로 아주 잘 그리지도요. 그 얼마나 신통하고 좋은지. 그래서 거기다 또 색칠을 해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내가 막 혼자 막 박수를 치고 좋아. 그래갖고 차차차차 배우니까 새도 그리주고 사람도 그리주고 꽃도 그리주고 나도 이걸 어떻게 이렇게 내가 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. 우리 엄마가 그래도 재주는 있네. 우리 엄마도 시방 사람들만 좀 배웠으면 한가닥 했겠는데. 그래서 진짜나 내가 그래 했겠나. 그래 이래 하루하루 즐겁게 삽니다. 지내 가다가도 그림이 보이면 아우 저게 참 근사구나 누가 그렸을까. 기르고 싶어. 이제 언제든지 이제 많이 기르고 싶어. 막 안 기린다 하면 서운할 것 같아요. 잠이 안 와. 그리고 이 머리에 자꾸 이래 도니까 그림 그리고 숙제해야지. 숙제도 5권이나 돼요. 아들 생각할 여지도 없어. 학교 오는 날이 제일 즐거운 날이에요. 제일 좋은 날이에요. 저 아침서부터 간다 싶어갖고서는 욱진욱진 하잖아. 전시할 적에는 나 그 그림이요 그것이 이거 이렇게 생긴 걸 갖고 뭐 전시회를 한다고 그러고 이제 따라왔어. 글을 저걸 사가 돼? 사인도 해주라고 그러고. 사인을 안 배웠잖아요. 그럴 줄 알았으면 배워갖고 왔거든요. 사인을 모르서 이름을 써줬네요.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네. 그래갖고 나 기분이 이렇게 좋으면 안 되는데 촌스럽지 않아요. 시골 할매들이라. 근데 그게 막 좋다 그랬으니까 진짜 이게 좋나 진짜로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더라고. 거기서 내 책이 제일 빨리 팔아서 독이 났다요. 이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하대요. 김영분 할머니 책이 빨리 독 났다고. 아이고 웬일이라 이러면서 그래 기분 좋대요. 아, 나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. 세상에 이럴 때가 이렇게 좋을 때가 있었구나 싶어. 그런 게 용기가 나잖아. 아이 누구들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거. 나도 그런 거 할 수 있다. 이런 마음이 들어간다니까요. 마음은 학생 어린 시절이 똑같아요. 막 힘이 넘치요 요즘은. 재밌어요. 둘째 아들이 집으로 왔는데 내가 저 책을 하나 보라고 줬더니 눈물을 흘리더니 그래 엄마도 이렇게 서름 받고 이렇게 살았구나. 엄마 내 고생한 거 다 알아줄게. 이러면서 그 책을 지 새끼들 준다고 보여준다고 가져간다고 가져가라 하면서 이제는 다 할 수 있어요. 그래 우리 선생님 존경합니다. 정말로 살맛이 납니다. 앞으로 내 꿈은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는 것입니다. 중학교 공부도 해보고 싶습니다. 야,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졸업장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
내가 말해서도 나쁜 건 빼네.